속보입니다. 지난 목요일 마포구의 한 아파트 베란다에서 강아지가 변산 채로 발견되어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. 똥꼬발랄차차 그리고 킁킁제로. 내 이름은 차차. 이곳에 갇힌 지 7개월 정도 지난 것 같다. 이곳의 생활은 매우 고통스럽다. 냄새. 이러다 나도 뉴스의 강아지처럼 변산 채로 발견될 것 같다. 도대체 누가 날 이 배변 지역에 가둔 걸까? 아빠일까? 어서 나가고 싶다. 매일 새로운 배변 패드가 공급된다. 일회용 배변 패드. 정말 지긋지긋하다. 배변 패드는 그만. 제발 그만. 보내줘. 또 하루가 지났다. 오늘도 밖에 있는 간수는 배변 패드를 던져주겠지. 왜 패드가 아니라 간식을 주는 거지? 잘 모르겠지만 일단 간식은 너무 맛있군. 그런데 갑자기 졸립구나. 나한테 뭘 먹인 거야? 여긴 어디지? 밖이다. 밖이야. 차차, 이리 와, 차차. 아빠, 아빠다. 아빠 좀 와. 아빠. 아빠, 나 너무 힘들었어. 그동안 일회용 배변 패드 지옥에 있었다고. 날 왜 그런 곳에 있게 한 거야? 우리 차차, 일회용 배변 패드 때문에 너무 힘들었구나. 그래서 아빠가 널 위해 준비했어. 그건 바로 킁킁제로 배변 패드. 킁킁제로는 하판, 세라믹볼 패드, 연질 상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, 특히 이 세라믹볼은 강아지의 대소변 냄새를 잡아줘서 정말 위생적이야. 게다가 기능을 다한 세라믹볼은 토량계량제로 활용하면 돼서 쓰레기가 발생하지 않아 정말 친환경적이라고. 그뿐만이 아니야. 이 세라믹볼 패드 한 장으로 최대 3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어서 일회용 패드보다 훨씬 경제적이지. 또 위에 연질 상판은 부드럽게 휘어져 아빠가 우리 차차 대변을 치우고 세척하는데 정말 편할 거야. 어때? 아빠가 제대로 준비했지? 이제 지옥에서 완전히 탈출하자! 킁킁 제로!